오늘은 주식을 할래니까 겁이 나고, 그렇다고 예적금만 할래니까 갑갑해질 거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남들 펀드 하니까 나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펀드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면, 쌀때 많이 사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싸다고 샀는데, 그 다음날 더 싸지는 거야. 그래서 또 샀다? 근데 그날 또 싸지는 거야. 그래서 또 샀어. 근데 또 싸지는 거야.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어머, 이거 뭐야? 나 망한 거 아니야? 펀드 오늘 뼈를 마를 거야. 각오해. 근데요, 저 펀드가 뭔지도 몰라요. 자랑났네. 자랑났어. 자, 언니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S전자를 사고 싶었던 거야. S전자가 250만 원할 때가 있었잖니. 나 월급 200만 원인데. S전자 250만 원한 달에 한 주도 못 사. 겁나 슬픈 거야. 근데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옆을 둘러보니까 나랑 똑같은 애들이 천지 날린 거야. 그래서 꼬신 거지. 야, 친구들아,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S전자를 같이 사자. 그래서 돈을 17일만 모았어. 이게 돈덩어리 자체가 펀드야. 자, 근데 이 펀드를 친구한테 관리시킬게요? 친구야, 네가 S전자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 좀 내봐. 이렇게 할게요? 걔가 우리 펀드를 들고 나를 못 할 거야. 그래가지고 펀드에 전문가를 딱 붙여. 그 사람이 펀드 매니저야. 우리가 모아놓은 이 펀드를 가지고 S전자에 우리 대신 투자를 해서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줘. 그리고 그 수익을 우리한테 다시 나눠주는 거. 근데 우리 돈을 펀드 매니저가 주식에 막 투자해. 그럼 뭔형 펀드요? 주식형 펀드요. 채권에 막 투자해. 그럼 뭔 펀드요? 채권형 펀드요. 선박에 투자하면 선박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펀드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지. 저 이제 펀드가 뭔지 다 알았어요. 이제 펀드 가입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요즘 유행하는 펀드가 어떤 거예요? 맨날 언니 뉴스에 베트남 펀드가 핫하다는데 저 지금 베트남 펀드 들어도 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이미 뉴스에 나왔다는 건뭔 얘기요? 이미 수익이 날 만큼 났다라는 얘기잖아. 어? 지금 들어가면 뭐요? 꼭지에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 보고 뉴스에 나오는데 나는 뉴스 보고 이제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또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펀드 해가지고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치맥 먹고 치맥 먹고 배 나오고. 쪼랩들은 있잖아, 뭐 유행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쪼랩이니까 인덱스 펀드부터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덱스 펀드가 뭔데? 인덱스 펀드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 즉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언니 종합주가 지수는 뭐고 코스피 지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코스피 지수가 1980년도에 시작이 됐어. 그때 당시의 지수를 100으로 놓고 지금 2019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을 내 가지고 가중평균을 내. 이거 몰라도 돼. 하여튼 이 평균된 이 값이 이 100이라는 값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하는 게 종합주가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멀미가 나고 막 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돌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게. 자, 풍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풍선, 우리가 불기 전에 일단 이 풍선에 바람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100이야. 풍선에 대고 바람을 후 불어넣는 거지. 한 2100까지 부푼 거야. 100이었던 풍선이 2100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한 20배 가까이 불어났네. 종합주가 지수가 2100까지 올라온 게 이런 의미구나. 즉 종합주가 지수는 1000이면 좋아요? 2000이면 좋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야. 100일 때보다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를 맨날 맨날 보다 보면, 아, 최근에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은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이 주가가 폭락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 큰일 난 건가? 뭐 이렇게 느낌이 온다라는 하는 거지. 이해가 가?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수가 1% 올랐어. 수익이 났어. 그럼 내 펀드도 1% 가까이 수익이 나?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뭐 2%가 빠졌어? 그럼 내 펀드도 한 2% 손실을 봐. 그래서 거의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좌지우지 되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인덱스 펀드에다가 가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제 돈이 알아서 불리는 거겠네요. 나나나나나! 펀드는 있잖아, 자동이체를 거는 상품이 아니야. 펀드는 돈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로 나누어져. 적립식 펀드는 딱 눈치를 보니까 뭔것 같아요? 쪼개가지고 적립을 해도 되는 펀드. 거치식 펀드는, 그렇지, 한 방에 넣었다 한 방에 빼는 펀드. 그러니까 이건 적금하고 비슷한 거고 이건 예금하고 비슷한 거야. 펀드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면 펀드의 기준가와 좌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주식의 가격이 있지. 그것처럼 펀드에도 가격이 있어. 그게 바로 펀드의 기준가야. 기준가는 매일매일 변동하고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좌수는 뭐냐? 주식에 한 주, 두 주, 세는 단위가 있지. 그것처럼 펀드도 한 좌, 두 좌, 세는 단위가 있어. 그게 바로 좌수야. 기준가가 천 원인 날에
한 좌에 1원을 한대. 1,000원어치 주세요 하고 샀어. 그러면 몇 좌 살 수 있어? 1,000좌 살 수 있지. 근데 기준가가 500원으로 떨어진 거야. 자, 그럼 똑같이 1,000원어치 주세요 하면 몇 좌 살 수 있어? 2,000좌 살 수 있지.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기준가가 1,000원인 날에 펀드를 팔고 나온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봤을까? 2,000좌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수익을 더 많이 봤겠지. 펀드는 이런 게임이라고. 쌀 때 많이 사서 많은 좌수를 보유해야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내기를 해보자. 너는 기준가가 1,000원일 때 우리가 둘 다 똑같이 1,000원을 들고 투자를 하기로 내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동시에 팔기로 했어. 근데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000원일 때 1,000원을 몰빵을 해버린 거지. 근데 언니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보다 더 싸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섯 번에 나눠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너는 1,000원일 때 1,000원어치 주세요 그랬잖아. 그럼 몇 좌를 샀을까? 1,000좌 샀겠지. 그치? 언니는 1,000원일 때 200원, 1,500원일 때 200원, 1,000원일 때 200원, 500원일 때 200원, 다시 1,000원일 200원치 이렇게 다섯 번에 나눴단 말이야. 자, 1,000원일 때 200좌 샀겠지? 1,500원으로 올랐을 때 133좌 정도 샀겠지? 그리고 다시 1,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또 200좌 샀을 거고, 그리고 500원으로 싸졌을 때는 두 배 싸졌으니까 400좌 샀겠지? 그리고 다시 1,000원이 됐을 때는 또 200좌를 샀겠지? 그러면 언니는 몇 개를 샀냐고 1,133좌를 산 거야. 그럼 똑같이 1,000원일 때 팔고 나오면 누가 이기냐고. 언니가 이기지. 이게 바로 적립식 펀드로 수익을 내는 원리라고. 쌀 때 사야 이긴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지. 그래서 맨날 맨날 주가지수를 확인을 하면서 아, 어제보다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졌네? 그럼 오늘 사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보니까 비싸졌어. 20포인트 올랐대. 그럼 사마러? 하지마. 이것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쌀 때 사고 쌀 때 사고 쌀 때 사고 하고 내가 잘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싸다고 샀는데 그 다음날 더 싸지는 거야. 그래서 또 샀다? 근데 그날 또 싸지는 거야. 그래서 또 샀어. 근데 또 싸지는 거야. 그래서 또 샀어. 근데 또 싸지는 거야.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어머, 이거 뭐야? 나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할 조짐이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형 펀드를 계속 쌀 때 사고 쌀 때 사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갈아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알려줬잖아. 경기는 순환한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이나 주식형, 주식 관련된 상품들을 해도 되지만 경기가 꼬꾸라질 때는 이거 하면 안 되고 뭘로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했지? 뭘로?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주식형 펀드를 하더라도 경기가 꺾이겠다 그럼 뭘로 갈아타야 돼? 그렇지,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야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 그래서 GDP,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매달 매달 계속 산정이 돼. 그리고 분기에도 발표가 되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해서 전망치가 발표가 되는 거야. GDP를 보면서 경제 뉴스를 읽고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예측하면 내 펀드의 수익률이 좌지우지되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경지에 이르르지. 자, 오늘부터 니네 다이어리 쓰지. 코스피 지수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지고 적어봐봐. 환율은 맨날 여행 가기 전에 확인을 하잖아. 코스피 지수를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서서히 눈에 아, 이 정도부터 요 정도 사이에서 최근 코스피가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은 싼 거구나.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비싼 거구나. 감을 잡는 과정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적기만 적어. 맨날 적다 보면 아, 오늘 비싼 날이구나. 아, 오늘은 굉장히 싼 날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야. 요거를 숙제를 내줄 거야. 요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약속할 수 있지. 숙제한다고. 언니랑 앞으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기. 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런데 한 끼를 먹어도 맛에 쌓이는 것들은 정신만으로 먹을 수가 없더라고. 조금은 돈이 필요해.